옛날 옛적에 한 남자가 아들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. 유언장에는 내 재산을 모두 아들에게 물려주겠지만 아들이 진정한 바보가 되기 전까지는 상속받을 수 없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. 이 말을 들은 한 랍비는 그 남자에게 그런 조건을 내건 이유를 물었습니다. 어찌하여 그런 이상한 유언을 남기셨습니까? 아드님이 바보가 되어야만 유산을 물려주시겠다니 이게 무슨 까닭입니까? 남자는 대답 대신 갈대를 입에 물고 바닥에 엎드려 알 수 없는 울음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. 마치 내 아들이 아이를 낳아 그 아이를 사랑하게 되면 그때 내 재산을 물려주겠다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. 이 이야기는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는 바보가 된다라는 속담에서 비롯되었습니다. 유대인들에게 자식은 그 무엇보다 소중한 존재입니다.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하나님께서 유대민족에게 십계명을 주려고 하셨을 때 그들은 열렬히 그것을 지키겠다고 맹세하려 했습니다. 처음에 그들은 위대한 조상 아브라함, 이삭, 야곱의 이름으로 맹세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. 그러자 그들은 앞으로 얻게 될 모든 재산을 걸고 맹세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. 결국 유대인들이 자녀들에게 십계명을 전수하겠다고 맹세하며 자녀들을 앞세워 맹세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들의 약속을 받아들이셨습니다. 이 이야기는 부모가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고 자식을 위해 무엇이든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보여줍니다. 또한 다음 세대에게 중요한 가르침과 전통을 물려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.